네, 제가 최근에 이제 재학주들을 말씀을 드릴 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많이 물려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또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반등세는 좀 나올 거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아직까지 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줄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어느 정도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종목들 보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움직여요. 그리고 그동안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특히 제약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첫 양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처음 양봉을 얘기하는 게첫 양봉인데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양봉들이 나온다라는 건 일단은 뭐 지금 셀트리온처럼 고점에서 이제 움직여주는 애들도 반등이 또 다시 한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렇게 어제 녹십자 셀도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차바이오텍처럼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차바이오텍은 그때 당시 여기서 이제 그, 좀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급락을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거기에서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고점에 떠 있는 제약주들을 많이 물려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이제 뒷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빨간맛 종목으로 한 종목을 이제 제약주를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랬는데 한번 젠벡스 한번 볼게요. 젠벡스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월봉상으로 보든 뭐 주봉상으로 보든 일봉상으로 보든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바닥자리에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최근에서는 2017년도에서 강하게 한번 드론을 줬었습니다. 거의 뭐 만원대에서 뭐 2만 2천원 그러니까 거의 뭐100% 가까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그 외에도 지금 바닥에서 뭐 고려제약이라든지 지금 고려제약도 그동안에서 한 얼마나 빠졌는지 뭐 잠깐 보면 14,700원까지 갔던 종목이 7,000원 밑에서 지금 놀았으니까 거의 50% 넘게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 60%를 빠졌던 종목들, 그다음에 뭐 신신제약도 오늘 강하게 움직여 주는데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이렇게 고점 14,7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차트가 똑같나요? 왜? 자, 고려제약 가격이 비슷하네요. 이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좀 똑같은 줄 알았어요. 어쨌든 14,700원까지 갔던 종목이 7,600원이니까 거의 제약주들이 이렇게 50% 넘게 좀 빠졌다가 지금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제약주들을 지금 위치에서 공략하는 건 좋다. 다만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동안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가령 뭐 지금 아까 젠벡스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바닥에서 삼중바닥 모양 만들어 놓고 지금 반등을 주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진양제약도 마찬가지 진양제약도 바닥에서 들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약주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바닥 자리에서 모양을 만들면서 반등을 주려는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삼성제약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그러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주들을 오늘에서는 좀볼수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는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괜찮다. 그래서 오늘 낙폭까지 종목들이 들어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18,000원에서 공략하셨다면은 그동안 좀 물렸던 건데 이거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녹십자 셀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녹십자 셀이 아니고 그 전에 뭔 종목이 하나 또 있었었는데 한번더 들어줄 수 있다라 말씀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모양은 아니었고 하여튼간 제약주들은 지금 하나씩 지금 들어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시 재접근할 때에서는 싼 종목으로 좀 가격을 좀 단가를 좀 안정적으로 해서 그런 종목으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라는 의미로 갑질 종목을 많이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가 외국인들한테 비싸게 사서 갑질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갑질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갑질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든 18,000원, 19,000원, 2만 원까지는 일단은 뭐 반등세를 보고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